제주일구의 정문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명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소방차가 교문을 통과하지 못해 자칫 학생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철거나 이전을 고민 중이지만 예술 작품이라 이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실시된 학교 소방안전 훈련입니다. 고층 화재에 대응하는 굴절 사다리차가 정문 앞에서 멈춰졌습니다. 교내에 들어오려 해보지만 교문 높이에 걸려 결국 진입을 포기합니다. 여기가 가속방지선이 들려버리면 저 뒤에가 먹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맞지? 요 가속방지선에 기판기가 올라오면 저거 먹겠네. 빼지도 못하고 우리도 나가지도 못하고. 높이 12m, 폭 18m, 무게만 30톤으로 국내 고등학교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 제1고등학교 교문입니다. 25년 전 학교 주변 택지 개발을 주도한 LH 공사가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감사 표시로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산발이 형태의 독특한 구조로 긴급 차량 진입에도 적지 않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 측은 정문 이전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 측은 오랜 학교의 상징물로 철거하기보다는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교문을 디자인한 작가와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일고라는 한자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교문은 돌과 바람을 소재로 실용적인 미술 작품을 선보였던 고 한명섭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의 혼이 담긴 유작을 원형 상태로 보존하고픈 유가족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작가와의 협의 없이 기증받은 예술 작품을 철거했다 소송을 당하는 전례도 있어 학생 안전과 학교 상징물의 보존 사이에서 학교 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